우와 오빠 텐션 좋은 이유는? 오빠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셨어요? 어, 웨이브가 생겼네. 아 그럼. 오 어우 씨. 그렇지 네가 해줄 줄 알았다. 수민아 안테나 연습실 생기면 초대할게. 아 오빠 너무 좋아요.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 와 너무 좋아요. 아 일단 나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아유 착한 네. 우리 착한 미. 그래 그래 네가 해야지 네가. 다니엘 씨는 몇 살인가? 다니엘 씨는 몇 살인가? 다니엘 씨는 도대체 몇 살이시길래 앉아 있지? 미주가 29. 얘를 뭐해? 야 얘. 얘를 뭐해? 야 얘. 주머니에서 꺼낸 거야 혹시? 얘를 뭐해? 야 얘. 여기서 할 게임은 동심을 맞춰봐입니다. 동심. 동심. 아. 애들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애들의 눈으로.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되었던 어린 친구들의 순수한 답변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그 어린 친구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유추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고체 정답 똥. 기체 방구. 물. 액체 우주. 소변. 정답. 오케이. 아 그렇지. 동심이라. 와. 나 근데 나 순수해서 괜찮아. 자 거의 연습 문제식으로 하나 드릴게요. 네. 자 갑니다. 꿀벌은을 소리가 나는 대로 쓰시오. 꿀벌은. 꿀벌은. 꿀벌. 꿀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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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발은. 아 뭘지? 꿀벌은. 아니야? 에? 아 이거 어렵네. 이건 내가 잘하지. 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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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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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바른.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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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 어? 윙. 아니야. 어? 꿀벌을. 정답. 와! 이야 대박이다. 와! 와! 이야 대박이다. 윙.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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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얘한테 아,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와! 와! 아, 역시 너 진짜 순수하구나. 이야 대박이다. 어떻게 알았어? 우와! 야, 너 이거 어떻게? 아, 근데 제가 저랬어요. 어머, 제가 어머, 어머. 제가 초등학교 때 저랬어요. 역시 다니엘이 제일 순수하네. 자, 요런 거예요. 이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상상하시면 됩니다. 재밌다, 재밌다. 자, 갑니다. 자, 초등학생 문제. 칭찬해 준 사람은 할머니인데 네. 칭찬받은 일은 심부름을 잘했대. 그랬더니 할머니가 해준 말이죠. 들었던 말. 잠깐만, 할머니 응?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구구구 내 새끼 이런 거. 우리 강아지, 아니야, 우리 강아지. 아니야, 이런 내가... 새끼 아니야. 우리 강아지. 개가 들어가긴 해요. 그지? 잘했다, 야, 그게 어린이가 이런 개보다 낫네. 개보다 낫네. 누나는 욕한 거 아니에요. 답 맞추려고 그런 거지. 개보다 낫네. 개보다 낫네. 개보다 낫다. 개보다 낫다. 야, 다니엘. 야, 이거 독보적이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 진짜 많이 맞춘다, 다니엘. 대박 났네. 우와, 다니엘 천재야. 이혼의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 미국 초등학생이에요. 미국. 뭐라고? 제시야, 미국 사람이래. 그러니까 이혼, 디볼스에서 디볼스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빠의 코골이? 아빠의 외박. 근데 일단 이 학생은 뭐 앞에부터 다 그러니까 뭐 답이 뭐 아침에 뭐... 아침에 절대 먹을 수 없는 것은 점심과 저녁. 아, 똑똑한 거 같아. 나폴레옹은 어느 전투에서 죽었나요? 마지막 전투에서. 독립선언이 어디에서 서명되었나요? KG 밑에서. 맞다 맞는 말이야. 이거 다 맞는 얘기야. 자, 못 맞춰서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결혼입니다. 상상을 초월해. 야, 이거는
진짜 몰랐다. 야, 이거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와, 어떻게 맞춰? 얘 천재다. 말도 안 돼. 이거 너무 어려웠어. 다니엘이 맑아. 그러니까 다니엘이 맑은 수였어. 와, 이거 해피 어떻게 합니다, 이거? 이거 해피 뭐. 어, 여기 많이 세네. 응? 많이 세다. 응, 많이 세다. 예, 부산 사람이다. 우리 사. 나 너무 좋아, 사투리. 나 사투리 쓰는 남자 좋아해. 나도, 나도 너무 멋있어. 사투리를 못 고쳐가지고 제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사투리 한 번만 보여주세요. 사투리? 네, 그냥 지금. 니엘이 사투리 잘하네. 강단이어라. 아, 그냥 뭐 너는... 형이 막 사투리 잘하네 이러면 아, 형 고맙다. 아, 그냥 이 정도만. 어, 멋있어, 나 좋아. 사투리 쓰는 좋아. 사투리 쓰고 있다요. 사투리 쓰고 있다고요. 살아있네, 살아있어. 오빠야. 아니야. 부산 여자들 그렇게 말 안 한다. 모라카노. 아니, 모라카레 시부리 쌈노 이거 어디 거예요? 경상도. 맞아. 그거 저기 봉선이 가는 거잖아. 맞아요. 모라카 시부리 쌈노. 모라카로 이 시부리 쌈노. 이 시부리 쌈노는 뭐야? 이 얘가 시자 말하면 이름이 좋구나. 오. 모라카로 이 시부리 쌈노. 여기는 가자. 여기는 가자. 적응이 필요한데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아, 죄송한데 네. 니엘이가 지금 수염 난 것 같아요. 지금 적응 못 하고 있습니다. 수염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잘한다. 우리 동생들 잘해. 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 미주 너 왜 그래? 미주야. 어, 어, 사장님. 어, 안녕하세요. 어, 뭐, 전 약간 손흥민 선수 닮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상륙한 1호 포르투갈 현지 식당 아뚜르바르의 매니저 30살 황은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뚜르바르의 매니저 황은입니다. 아, 매니저님이시구나. 아, 매니저이시구나. 어, 나는 지금 어미새가 둥지에 모이 주러 온 줄 알았어. 고개가 너무 일로 뒤로 꺾여서.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요. 야, 고개가 꺾인다, 꺾여. 어, 진짜 미남이시다. 어, 근데 왜 이게 포르투갈 음식이 서울에도 없어요? 왜 없을까? 이상하다. 있을 것 같은데. 호텔 뷔페 가면 있지 않아요? 현지 맛집을 가져온 이로. 아, 음식은 있는데. 포르투갈이 에그타르트로 유명해서 에그타르트를 파는 디저트 가게는 많지만 포르투갈 현지 맛집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아마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됐어요? 이 식당은 한 3년 정도 됐고요. 아, 여기가요? 원래 이 아뚜르바르가 포르투에 있는 150년 정도 된 실제 맛집이거든요. 아뚜르바르 뜻이 뭔가요? 그 포르투에 있는 동네 이름이. 아, 동네. 아, 뭐 안양, 뭐 수원 이런 것처럼요? 어, 뭐 성산동, 망원동 이런 거. 포르투갈 가보셨어요? 네, 거기서 1년 정도 워킹홀리데이로 일하다가 아~ 여기도 그 거기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알게 됐었고. 아, 그 맛집에서 일하다 오신 분이에요? 네, 거기서 파트타임으로. 네. 아, 네. 우와. 그러면 포르투갈어로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돼요? 여기 맛있어요라든지 뭐 미주 예뻐요라든지.
Hola, muito prazer. Hola. Meu nome é Gu. Sou gerente do restaurante. 아, 잠깐만. 스페니쉬잖아. 스페니쉬는 뒤에 약간 떼 발음이 돼가지고. 아, 그래요? 이거 전반적으로 제 포르투갈어를 잘 모르지만 이거 제작진한테 교육받은 느낌인데. 뭔가 유창한 것 같진 않은데. 선생님 그럼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아, 진짜 가짜 찾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무조건 아, 있어요. 쟤네 셋이 또 붙어 있는 거 봐. 네, 저 올해 30살 됐습니다. 어머. 니즈랑 동갑이네. 연상 좋아하세요, 연하 좋아하세요? 저는 여자친구 있습니다. 여자친구 있습니다. 야, 좋다. 야, 좋다. 끊어낸다, 끊어내. 야, 끊어냈다. 어, 진짜, 와. 음식 먹어볼까요? 네. 음식 주세요, 예. 네. 아, 질문 다 끝났어요. 이제 밥 먹재요. 밥 먹재요. 우리 그러면 3분 동안, 3분 동안 저기 팔씨름 해볼까요, 우리? 어, 나랑 해볼래요, 언니? 오른쪽. 어, 이미주 전소민 한번 보세요. 이미주 약체전. 자, 이미주. 전소민, 준비! 전소민, 준비! 아, 난 저 자매님들 너무 팬이에요. 저 자매님들 너무 웃겨요. Ready? Ready? 3, 2, 1 야, 야, 이거 아! 이미 줘! 야, 야, 이거 아! 이미 줘! 이미 줘! 아, 너 내 가슴에 앉으면 어떡해? 가슴에 앉으면 어떡해? 야, 현주야! 아니, 무슨 또... 아, 쿠션을 줘! 야, 오케이, ready? 3 야, 내가 이기겠다, 여기에다. 3, 2, 1 go! 오! 박빙, 박빙! 오! 오! 박빙, 박빙! 오! 박빙, 박빙! 어, 임해줘, 임해줘. 전소발이! 아니, 근데 전소발이! 아니, 소미야! 전소발이! 이미주? 이미주 이러고 있습니다. 김빼래, 김빼래. 전소발이 좀... 김빼라고. 이미지 절대 안 줘. 오, 전소민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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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넘어간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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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주. 야, 이미주 악을 품었어. 악을. 언니 오빠. 악을 품었어. 악을. 아, 진짜 오세요. 오빠. 민준이 이거 쌀은 어디 쌀이에요? 찹쌀인데? 찹쌀이죠? 아, 그냥 일반 쌀입니다. 아. 사장도 쌀 삶아져 지셨네. 차가워지셨네. 마음이 많이 상하셨나 봐. 뭐야? 차가워지셨어. 기대돼, 기대돼. 와, 냄새 봐. 맛있어. 이건 제작진들이 만든 음식이 아니야. 매콤한 찌개에 토마토 소스만 나는 그런 맞아, 느낌. 맞아. 문어가 엄청 질기지도 않고 부드러워. 익스를